시장 어제와 오늘 자 유한타 증권 천안 본부점의 김정석 과장과 이야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시장이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데요. 조언 좀 주시죠. 네. 한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후폭풍이 이어 지속되며 금요일에 이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수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7% 급락하여 1만 선까지 추락하였는데요.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33%가량 추락해 약세장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형 지수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등이 4% 하락을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이날 장중 3.4%까지 올라 2007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장중한때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오르면서 금리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뉴욕 연준에서는 미국 가계에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6.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인 6.3%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이러한 예상은 소비자들이 지금부터 휘발유 가격이 5.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등시 하락세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4천 달러가 깨졌고 이더리움 역시 주말에 이어 급락하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총이 1년 5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붕괴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급락세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경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날 불거진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어스의 인출 중단 등의 내부 요인으로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블랙 먼데이가 진행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시작되는 6월 FOMC 정례회의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바이오 USA를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금융 이벤트로 볼 수 있는 6월 FOMC 정례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기존 금리를 0.5% 올릴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바클라이스트에서는 당장 이번 주 연준의 금리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0.75%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면서 좀처럼 쉽지 않은 인플레이션 위협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국내의 경우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열리지 않지만 오늘 5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기준금리 연속 인상 배경과 경제 전망의 조정 이유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미 연준의 빅스텍을 염두에 둔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진출에 발판이 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전시회인 바이오 USA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데요. 전 세계 65개국 3천여 개사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 참가 업체는 약 260곳에 달합니다. 올해도 29회째이지만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그동안 연구해온 각 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스의 경우 140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세계 최대 바이오 약품 생산 기지로 자리 잡은 회사의 경쟁력을 알릴 예정이고 이번 새롭게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한 롯데그룹의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참가하는데요. 해외 자회사를 통해 단독 부스를 차린 SK판테코를 포함하여 총 8곳이 단독 부스를 차렸고 코트라와 한국바이오협회가 운영하는 한국 간 부스 운영을 통해 많은 벤처기업들이 기술 수출 및 파트너십 체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을 보이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 잘 한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